안녕하세요. 테슬라가 2021년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EPS의 비트와 엄청난 자동차 마진을 기록했으며 테슬라의 2021년 3분기 매출은 137억 5,700만 달러였습니다. 실적 발표 결과는 10월 20일 수요일 장 마감 이후 발표되었습니다. 테슬라는 3분기에 총 237,823대의 차량을 생산하여 인상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 수많은 자동차 제조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지속적인 공급망 문제 를 고려할 때 상당한 성과였습니다. 또한 232,025대의 모델 3 및 모델 Y와 9,275대의 모델 S 및 모델 X로 구성된 총 241,300대의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2021년 3분기 실적은 중국에서의 영향력 확대로 뒷받침되었습니다. 기가팩토리 상하이는 테슬라의 주요 차량 수출 허브가 되었으며 모델 3와 모델 Y를 유럽 및 아시아와 같은 해외 지역으로 수출함으로써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마진이 높은 모델 S 플랫 및 롱레인지의 납품도 3분기에 계속되었습니다. 테슬라는 발표에서 2021년 3분기가 사상 최고의 순이익 및 영업이익, 총 이익을 달성한 시기라고 언급했습니다. 테슬라의 2021년 3분기 실적 발표 업데이트의 요점으로 테슬라는 2021년 3분기에 137억 5,7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팩트셋 컨센서스는 테슬라가 3분기 137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했으며 각 기관들의 매출 추정치 합은 139억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테슬라 3분기 주당 순이익, 즉 EPS는 1.8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회사가 주당 1.58달러의 수익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각 기관들의 추정치 합도 2021년 3분기 테슬라의 EPS는 주당 1.79달러를 예상했으나 모든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는 2021년 3분기 20억 달러의 영업이익과 영업마진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분기에 16억 달러의 갭순이익과 21억 달러의 농갭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3분기 자동차의 총 마진은 30.5%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만한 업데이트로는 테슬라의 프리몬트 공장은 지난 4분기 동안 43만 대 이상을 생산했으며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과 기가 텍사스는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으며 첫 번째 모델 Y 시제품을 제작 중입니다. 기가 상하이는 테슬라의 주요 차량 수출 허브로서의 역할을 잘 진행하고 있으며 기가 베를린은 연말까지 최종 허가를 받아 시설 운영에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I 데이는 성공적이었으며 그리고 4680 배터리 셀 생산은 계속 진행된다고 합니다.